마이크로 5핀, 네, USB 이거 역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케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심 핀이 또 따로 보관이 돼 나노 유심을 두 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로 SD 리더기로도 네,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C 제품 이렇게 전원이 꽂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무선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더를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댈게요. 이렇게 대면 네, 제 얼굴 하면 네, 이렇게 밝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요즘 보면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다닐 때 요즘 막 전자기기 되게 많잖아요. 막 저도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막 다른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들고 다니게 되면 네, 케이블들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입C 케이블, 요즘 타입C 케이블 제품들이 좀 많죠. 그래서 타입C 케이블도 있고 뭐 아니면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 USB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타입도 필요하고 뭐 마이크로 5핀, 뭐 거기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요즘은 무선 충전도 필요하다 보니까 네, 무선 충전 네, 제품도 막 가지고 다닙니다. 거기에다가 보조 배터리까지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하게 네, 이렇게 많은 선들을 가지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을 보게 되면 진짜 이 제품은 아, 꼭 필요한 제품이구나, 특히나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공감이 되는 네,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통해서 여행 스트레스를 확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정 인터내셔널에서 와디즈에 펀딩한 제품인 네, 케이블 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제공을 해주셨고 네, 거기에다가 이벤트까지 진행을 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품까지 나눠드릴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품을 이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기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그냥 밖에 다닐 때도 케이블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집에서도 케이블들을 많이 써야 되니까 진짜 박스 하나에 케이블만 엄청 쌓여있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케이블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라도 까먹고 나오면 막 어느 제품은 충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네, 케이블 카드 하나만 있으면 진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하나하나 보면서 진짜 다 있거든요. 다 있어가지고 진짜 웃음이 나와, 웃음이.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있는 이렇게 흰 색깔, 두께도 되게 얇죠. 그리고 이렇게 검은 색깔이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흰 색깔을 먼저 사용을 해봤고 여러분들께는 검은색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상태는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뭐 일반적인 박스에다가 배송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살짝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쪽 끝에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네, 제품을 이렇게 개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서가 있어가지고 네, 받아보시면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키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진짜 얇아요. 네, 이 정도. 네, 여기 안에 진짜 다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네, 제품을 일단 열어야 되는데 열 때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열면 각도는 한 이 정도까지 열리거든요. 네, 이만큼. 여기 억지로 더 벌리게 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만 여시면 됩니다. 왜 이 정도까지만 열리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 겉에 말고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보시면 네, 이렇게 뗄 수가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입C 제품, 타입C USB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원이 꽂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무선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조배터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USB를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 안에서 이쪽 구석에 있는 네, Type-C를 일반 USB로 바꿀 수 있는 네, 요 젠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를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면 네, Type-C를 USB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끼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댈게요. 이렇게 대면 네, 지금 보이죠? 무선 충전 되는 거. 네, 이거 자체가 무선 충전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고 이쪽 앞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치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자체로 네,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치해 놓고 TV도 볼 수 있고 막 여행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충전까지 가능하니까 네, 이거 하나로 일단 충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랬다가 컴퓨터랑 연결해야 되는 경우, 그때는 이렇게 뽑아서 또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케이블까지 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아, 그리고 무선 충전 될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충전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고속 충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충전이 무리 없을 정도 5W 무선 충전이 지원을 하고 5V 1A의 전력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네, 커넥터를 꽂고 그 다음에 보조배터리 같은 거 이제 하나 들고 다니니까 네, 보조배터리를 연결을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이게 LED거든요. 이 LED 같은 경우는 네, 조명이 네, 총 3개예요 LED가. 그리고 색온도가 한 3000K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스위치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꺼져 있을 때가 1단계 그리고 2단계를 하게 되면 네, LED가 일부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키면 네, 더 밝게. 진짜 밝지 않아요? 제가 이거 실수로 그냥 연결했다가 눈뽕 맞아가지고 네,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 불빛이 엄청 세요. 일단 제가 여기 불을 잠깐 한번 꺼볼게요. 네, 꺾고 여기 조명을 제가 살짝 지금 켜놨는데 네, 이 보이죠? 이 정도. 네, 제 얼굴 하면 네, 이렇게 밝습니다. 네, 휴대용으로는 네, 진짜 적격이죠, 적격. 네,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또 역시 여기 젠더가 또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5핀. 아까 보여드렸던 네, USB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케이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어떤 전자기기든지 충전이 가능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케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전송을 이제 할 때는 속도는 한 USB 2.0? 네, 그 정도 속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사진 같은 거 일반적으로 많이 옮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네, 성능은 네, 보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유심 같은 거 교체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유심 핀이 항상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쪽 보시면 유심 핀이 하나 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심 핀이 또 따로 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유심을 구입을 하고 나서 원래 사용했던 스마트폰에다가 쉽게 네, 유심을 갈아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유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 거 유심을 뺐다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분실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와가지고 바로 또 개통을 못하고 그 대리점을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네, 이쪽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쪽 두 개, 이쪽에 나노 유심을 두 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심을 네, 분실할 일이 없다. 뭐 이거 통째로 분실하기에는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유심보다는 아무래도 잃어버릴 확률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에요. 보통 해외여행 막 예를 들어서 엄청 풍경이 좋고 막 이런 데 가면 또 뭐 들고 가요? 카메라는 뭐 당연히 들고 가긴 하는데 뭐 요즘은 고프로라고 해서 막 액션캠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액션캠은 마이크로 SD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연결하는
네, 그런 젠더를 찾기가 힘들 거예요. 해외에선 특히. 근데 이쪽 옆에 보시면 그 나노유심 꽂는데 옆에. 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SD를 삽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삽입시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을 하면 마이크로 SD 리더기로도 네,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조그만 카드 크기. 네, 진짜 카드 크기거든요. 네, 이 카드 크기에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이제 상세 정보나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보통 여행 다닐 때 이제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다닐 때 아니면 밖에 뭐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들 만날 때도 굳이 막 힘들게 바리바리 막 이런 거 챙기기보다는 그냥 카드 하나씩 들고 다니면 그냥 이걸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다닐 때나 여행 갈 때 진짜 필수템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색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흰색 검색 네, 두 가지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네,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게 지갑에 들어가잖아요, 카드 크기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 고민해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색깔이랑 검은 색깔은 네, 여기 안에 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케이블들이 진짜 필요가 없는? 오히려 그냥 집에다만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케이블카드는 잘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카드에 대한 리뷰는 확실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두 개 제품을 네, 더 지원해 주셨어요. 아마 이 제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이번 이벤트는 정말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댓글에다가 일단은 이 케이블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네, 각자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로 제가 이제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포함해 놓을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에 최종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올바른 답변 제출해주신 분들로 한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두 분 네, 두 분 추첨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제품 흰 색깔 두 개거든요. 네,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19년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접수 링크가 사라지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게 마감됐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1일날 네, 올리는 시간은 낮이 될 수 있고 밤이 될 수 있는데 일단 11월 1일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 커뮤니티 탭에 내 공개를 해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와 배송 정보를 내 받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메일 받으실 때 제가 보낸 이메일인지 그 채널 정보 보면 제 이메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런 정보들, 배송 정보들을 답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걸로 막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신경 써가지고 네,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역시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현재 지금 이 제품이 와디즈 펀딩 중이거든요. 아마 이게 잘 팔리게 되면 몇 차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 네, 이벤트를 통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펀딩을 통해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여기 회사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 와디즈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케이블카드 리뷰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